여러분들 딴 건 볼 필요 없고 리치를 보세요. 이 표에서 리치. 이건 나중에 또 제가 리치 시간에 또 할 건데 자 리치라고 하는 게 부동산 펀드와 조금 달라서 이걸 비교하는 게 나올 수 있단 말이죠. 리치는 일단 부동산 펀드와 좀 다르게요.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이요. 부동산 펀드는 자본시장법의 규율을 받아요. 근데 리치의 경우에는 리치만 따로 해가지고 특별법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 2001년도에 이게 4월 달에 제정되고 시행은 아마 7월 달일 거예요. 근데 2001년도에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제정됩니다. 이거 제정될 때 제가 기억납니다. 이게 제가 공청회도 갔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 회사법이라는 게 리치법이라고 해서 나왔어요. 그때 뭐 부동산 시장이 저변이 확대되고 엄청난 간접 투자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된다느니 뭐 선진화된다느니 하면서 엄청나게 그때 굉장히 청사진을 그리고 그랬는데 생각보다는 그렇게 효과가 높지 않았죠. 어쨌든 부동산 투자 회사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요. 근데 얘 설립할 때 발기 설립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공모 방식 뭐 일반적인 펀드 만들 때하고 달라요. 이게 회사기 때문에 발기 설립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 받아야 돼요. 국토부 장관 줄여서 그냥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이런 게 다르죠. 발기할 때 설립자본금은 설립자본금이 이게 나중에 할 거예요 다. 설립자본금은 보통 5억이에요. 근데 요게 이 리치가요. 자기관리 리치가 있고 위탁관리 리치, CR 리치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억은 자기관리 리치고 나머지 뭐 위탁관리나 CR 리치는 3억이에요. 5억 또는 3억. 그 다음에 유지 자본금이 있어요. 그래서 영업인가 후에 6개월까지 전입해야 될, 확충해야 될 자본금은 나중에 가가지고 자기관리 리치는 70억이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나 CR 리치는 50억이에요. 이런 거 아주 잘 나와요. 시험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거 지금 다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발기 설립이고 국토부 장관이고 이게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해야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1절. 주식회사 형태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표에 보시면 뭐 부동산 개발 실물 매입 및 운용을 한다. 부동산에 70% 이상 투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실물 부동산 매입 시 1년 이상 무조건 보유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자기 자본의 2배까지는 돈을 빌릴 수 있는데 주주총이 특별결의를 하면 10배까지 차입, 즉 빌릴 수 있다. 자금 대여는 안 된다. 이거 자금 대여 금지에다 동그라미 치는데요. 일반적인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 펀드는 차입도 가능하고 대여도 가능해요. 대여는 100%, 자기 자본 100%까지 가능하거든요. 순자산의 100%까지. 근데 리츠는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법인세의 경우에 자기관리형은 법인세 내야 돼요. 그런데 위탁관리형이나 CR리치의 경우에 CR리치가 기업 구조조정 리치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다 설명드릴 겁니다. 그거는 법인세가 없어요. 이건 투자 도관체로 보기 때문에 컨듀이트 투자 도관체로 보기 때문에 법인세를 안 내요. 그래서 법인세는 혹시 물어볼 수 있으니까 법인세의 경우에 자기관리 리치 있죠. 실체형 회사로 자기관리 리치는 이거 법인세가 있어요. 그런데 위탁관리 페이퍼 컴퍼니로 위탁관리 리츠나 아니면 기업 구조조정 리츠를 CR리츠라고 그래요. CR리츠 Corporate Restructuring 리츠. 그래서 Corporate 기업 구조조정 그래서 CR리츠라고 그래요. CR리츠 기업 구조조정 리츠의 경우에 CR리츠의 경우에는 법인세 면제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중요한 거니까 펀드하고 비교해서 부동산 펀드와 비교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표는 어차피 뒤에 가서 또 할 거예요. 근데 요거는 꼭 여기서라도 정리를 해놓으세요. 그래야 좀 공부 부담이 적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쭉 한번 보시면 되고 이거 이런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큰 그 타이틀 위주로만 보시면 됩니다. 그 일장의 경우에는. 대출형 부동산 펀드라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일명 프로젝트 파이낸싱형이라고 그래요. 프로젝트 파이낸싱형. 프로젝트 사업이란 뜻이죠. 파이낸스 하면 이제 금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프로젝트 파이낸싱형 형 부동산 펀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를 줄여서 그냥 PF형이라고 그래요. PF형.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우리 그 대출형 부동산 펀드는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했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형 부동산 펀드하고 대출형 부동산 펀드가 같이 그냥 등치돼가지고 같은 걸로 그냥 취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PF형과 같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PF가 뭔지를 몰라.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수익 구조를 잘 이해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PF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PF라는 거는 프로젝트는 사업이란 뜻이고, 사실은 요거는 금융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사업과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자금 조달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발이나 사업을 할 때 대출을 받아서 보통 하는데, 과거의 대출 방식은 일반적인 기업 대출이나 아니면 사업 대출의 경우에는 그 사업에 그 대출을 받을 때 담보나 신용에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담보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담보나 신용이 필요가 없어. 이론적으로 신용이 필요가 없고요. 요 사업의 사업성만 보고 돈을 투자하는 거예요. 사업성, 또는 이걸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미래 현금 흐름, 요것이 짱짱하고 사업성이 좋으면 그 회사가 담보가 없거나 그 사업주가 신용이 없어서 신용 불량자라도 대출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제 사업주가 개발자 또는 사업주가 있단 말이에요. 사업주가 담보나 신용이 없어도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업주에게 직접 대출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어요. PF 회사. 프로젝트 법인이에요. 회사를 만들어서 여기에다 대출을 해줘요. 그리고 사업주와 이 회사는 전혀 법적으로 분리시켜버려요. 그러면 이 회사는 여기서 대출을 받으면, 여기서 이제 시공사가 중요해요.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사로부터 은행이 뭐예요? 보증을 요구해요. 이 사업에 대한 보증을 요구하고, 시공사는 이 사업이 괜찮다 하면 보증서 주고 그 시공을 하고 건설비를 회수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PF 회사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개발한다 그러면 요걸 이제 돈을 빌려주면 땅 사고 이제 분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선분양이니까 아파트 같은 거를 이제 미리 모델하우스 같은 거 져가지고 뭐 추첨해가지고 수분양자가 나왔다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분양대금을 이렇게 회수해 가는 거예요. 1순위로는 시공비, 2순위로는 원리금, 이런 식으로 회수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요 사업이 짱짱하고 굉장히 유망하다 그러면 담보나 신용을 보고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빌려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은 뭐냐면 사업주에게 직접 대출해주는 방식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의 대차대조표, 즉 장부에는 빚으로 기록이 안 돼요. 빚이 아니에요, 이게. 빚으로 기록이 안 돼요. 사업주 자체의 장부에는 빚으로 기록이 안 되는데 이것을 부의금융이라고 그래요. 부의금융. 부의금융은 부자가 뭐예요? 장부. 장부할 때 부자고, 외에는 바깥 이런 뜻이니까 영어로는 off balance sheet effect라고 그래요. off balance. 그러니까 off balance sheet가 대차대조표라는 뜻이에요. 장부. 대차대조표 바깥으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의금융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업이 실패하더라도 사업주한테 너 때문에 망했으니까 돈 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이 이 사업의 사업성을 검토해서 배팅을 한 거예요. 자기네들도 사업을 하는 거라고, 일종의. 그렇기 때문에 사업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 사업주에게 너 돈 내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교과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보증을 세우지만.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돈 내놔 하는 걸 소구라고 그래요. 소구. 근데 소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비소구 금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비소구 금융은 완전히 돈 내놔 이렇게 안 한다는 건데, 사업주가 일정 범위 내에서 보증을 제공하거나 뭐 연대보증을 섰거나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는, 또는 그 사업의 재산 범위 내에서는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 제한소구 금융이라고도 그래요. 어쨌든 비소구 금융, 제한소구 금융, 이게 핵심입니다. 이 두 개가 핵심입니다. 그거 이외에 이거는 이제 제가 아주 단순하게 설명을 하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관계자를 셋만 했지만 이거 말고도 만약에 이 사업이 큰 사업이다 그러면 은행도 한두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고요. 시공사도 여러 시공사가 참여할 수 있고요. 여기에 뭐 분양회사, 신탁회사, 광고회사 다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들어가고요. 이해관계자들끼리 위험을 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 배분이 가능하다 하는 거고, 이건 조그만 사업에 쓰는 게 아니라 대규모 사업에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사업이고 공사가 장기인 사업에 많이 해요. 대규모 사업이고 장기인 사업에 많이 하고요. 그다음 다섯 번째로 얘는 뭐냐면 위험 배분이 가능하다는 거 꼭 알아놓고요. 이건 수수료나 이자가 비싸요. 이건 수수료나 이자가 비싸요. 이거 왜냐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PF를 하는 거를 은행이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펀드가 한다는 거예요. 펀드가 하면 이게 뭐예요? PF형 부동산 펀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PF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펀드에 제일 많이 썼고 지금도 많이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